오야 아이고 야 그래 저 위에 보세요 달로 달로 97, 98 와 진짜 경기장이에요 와 이건 오, 야 여기 챔피언 된 건 연도수로 쫙 있네 저희도 오늘 JTBC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훈련합니까? 아 여기서 훈련해야죠 아 빌려주신 거예요 여기 여기 아 그럼요 오세 감독님 파워가 대단하네요. 어머. 역시. 이거 봐 우리 연습하다가 저 관리하시는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막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아, 예. 그럴 리 없습니다. 허락 받은 거죠. 아, 허락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이거 허락만 받은 게 아니라 예. 요즘 우리 선수들 보면 좀 실력이 정체돼 있는. 네, 그래서 기량을 한 번에 확 올릴 수 있게 예. 스페셜 코치를 오늘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야, 우리 저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스페셜 코치가 오늘 또 옵니까? 네, 정규리그 우승팀 KCC 이지스의 선수들을 모셔봅니다. 나와 주십시오. MVP, MVP. 그리고 일로 와야지 임마, 빨리 와. 예, 자 세 분, 네네네. 어 축한다. 잘 있었어. 야, 근데 외모가 아이돌 같아 다. 자 이번 KBL 정규리그 우승 주역 세 분입니다. 먼저 KBL 사상 최초의 고졸 MVP입니다. 고졸 MVP 예. 송교창 선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KCC 이스 송교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 상은 참 받기가 어려운 상입니다. 예. 기량 발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정창영 선수. 정창영. 네, 안녕하세요. 전주 KCC 이스 정창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선수 소개해드립니다. 전주 이지스 공격의 시작입니다. 이 선수의 손끝에서 모든 플레이가 나옵니다. 속공의 정석으로 불리는 패스마스터 유현준 선수. 유현준 패스마스터. 우리 중요하잖아 패스. 안녕하세요. 전주 KCC 포인트 가드 유현준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 그래.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요. 네. 우승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교창 선수부터. 일단 제가 신인 시절 이후로 5년 만에 이렇게 정규 시즌 우승을 했는데 좀 뜻깊었던 우승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농구하면서 은퇴하기 전까지 우승 한 번도 못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젊은 나이에 벌써 우승을 해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지금 유현준 선수의 얘기에 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 현주엽 코치. 예. 예. 아 우승이 없죠? 선수할 때도 없었어? 어? 선수할 때도 없었어? 왜 그래? 왜 그래? 정창영 선수 소감 어떻습니까? 시즌 시작할 때 다들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못할 거라고 예상들 많이 하셨는데 선수들이 많이 잘 뭉쳤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예 지금 뭐 입술이 세 분의 우리 현역 코치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훈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네 홍성은 제가 그 원정 경기 때 요 슛을 성공했는데. 그게 MLB에서 MLB가 아니라 저 NBA에서 아직도 NBA. 헷갈려 아직도 저 허재 감독님께서 야 이거는 NBA에서나 나올 수 있는 슛이다 그 더블 크러치 야 NBA에서도 안 나올 수 있는 소리 그때 당시는 제가 약간 운이 좋게 슛을 성공시켰는데 그거를 조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갖고 그거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르쳐드릴게요. 송교창 선수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되게 가볍게 한다. 나보다 키 큰 선수가 블락 왔을 때 블락 피하는 거네. 그걸 피해서 쏘는 거지. 오, 야 가볍다. 페이크
시범을 한번 좀 페이크. 배워보고 싶어요. 네, 페이크. 아, 페이크. 그렇죠. 누룩 패스 이런 거. 네. 패스는 사실 수비수가 좀 필요한데. 네, 수비수. 네. 자, 수비수. 세 분 정도만. 원하는 사람 골라, 원하는 사람. 세 분이나? 네, 그냥. 골라, 골라. 아무나 골라. 그럼 김동현 선배님, 그다음 이동국 선배님이. 아, 네, 네, 저 수비. 아, 큰일 났네, 이거. 말로 이제 시선을 분산시켜서 더 좋은 찬스를 내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도창이 형, 나와 잡아. 나와 잡으래. 오! 야! 이런 식으로. 오! 뭐야? 오! 오! 야! 도창이 형, 나와 잡아. 도창이 형, 나와 잡아. 나와 잡으래. 오! 도창이 형 나와 잡아. 오! 야 너 뭐 해야 돼? 야 스위치 뭐 해야 돼? 스위치 해야지. 스위치 안 배웠어? 아, 우리 유일하게 배운 게 그건데 스위치. 스위치 알고 있었어? 스위치 알고 있었죠? 야 이건 알고도 당한 거야 지금. 귀 막어 귀 막어. 귀 막어. 귀 막어. 귀 막어. 야, 귀 막어. 귀 막으래잖아, 귀. 못 들었어, 어차피.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어차피. 환영합니다. 나와, 나와, 교차가 나와, 나와. 그러면. 야, 어, 반칙. 엔드 원, 엔드 원. 파울이라고요. 그럼 방금은 수비수가 저기 두 명이 쏠렸기 때문에 이제 교창이 형한테 찬스가 난 거예요. 아. 나와, 나와, 교창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교창이 나와 나와 교창이 나와 나와 흰자로도 뭐가 보이나 봐요. 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할 때는 네. 이 검은색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 흰자로 보이거든요. 흰자로 보여. 그냥 흰자 보이는 거야. 흰자로도 보이는데 흰자 하면 또 김병현이지. 아, 아. 흰자 흰자. 야야. 자, 병현아 연달로 떠, 연달로. 여 가드가 중요합니다. 가드가 야, 중요합니다. 자, 많이 나오고 야, 여 가드가 중요합니다. 가드가 야, 중요합니다. 자, 많이 나오고 야, 여 가드가 중요합니다. 가드가 야, 중요합니다. 자, 많이 나오고 야, 어디다 던져? 우리의 상암블락스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어, 일단 수비를 좀 제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슛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수비를 붙여놓고 슛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수비를 제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아니, 그때 이제 뭐 스핀 무브라는 스핀 무브 스핀 무브 아 스핀 아, 무브 좋다 스핀 무브 스핀 무브 좋다 스핀 무브 이제 동작이 드라이빙을 시도했을 때 수비가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팽이처럼 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좋다. 야, 야, 이게 드리블이 가면서 봐. 손은 어떻게 들어간 거죠 지금? 보통 이게 이 사람이 앞섰으니까 예, 왼손 드리블 커버를 하다가? 해주고, 예, 돌리고. 아, 오른손으로 받는구나 다시. 아, 아 어려운 기술입니다. 너무 쉬워 보인다. 아, 이영택 먼저 한번 해봅니다. 난 이거 될 걸요? 예, 자, 난 이거 될 걸요? 아, 괜찮아. 내가 뚫어도? 뭐야? 딱 왼쪽 가서 딱 수무 아 뭐야? 아 정말 아 뭐야? 아 스텝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은 아. 좋으실 것 같아요. 스텝을 네. 좀 더 길게 가져가라. 레이업을 근데 어디서 긴 스텝을 해요? 좀 더 가까이서 하면 되겠다. 가서 좀 더 가까이서. 근데 여긴데? 근데 여긴데? 여긴데? 오셔가지고 수비하고 몸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붙인 다음에 그렇지 오. 아 저거지 아 이거 키 근데 2m하고 키 차이 175하고 좀 다르다 키 차이 아니야 발 길이 차이 아니야 아 키 차이인데 컨택이 돼서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아 해봐 해봐 이거 쉬운 거 같지 해봐 동국이야 하셔 동국이 쉬운 거 같지 해봐 자 동백홍 어 동국이 왔다. 네, 이게 저 3점 라인 근처에서부터 돌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오, 야, 가벼워. 잘하시네요. 잘해요? 네. 맞아요? 어, 괜찮은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규정할 게 없어. 자, 김동현 한번 합니다. 김동현. 동현이 잘한 것 같아, 이거. 아, 동현이 잘하지. 너 이거 많이 했잖아. 네. 해봐. 스피드 무브. 오! 레그스로 레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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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라. 오, 좀 됐어, 됐어. 오! 야야야, 공을 못 넣네. 아니, 괜찮아. 오, 좀 됐어, 좀 됐어. 아, 어떤 기술 한번 또 배워볼까?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 연인 선수. 스텝백 한번 해볼까요? 스텝백. 네. 스텝백은 뭡니까? 이제 수비자가 저보다 미리 가 있었을 때. 뒤로 빼가지고 슛을 쏘는 거예요. 아, 요거 중요하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배워봅니다. 와, 이런 거 좋아. 따라올 때 빼가지고 쏘는 거. 빼가지고 쏘는 거. 또 이게 한번 페이크를 주고. 페이크 주고. 드라이빙을 칠 때 수비가 오면은. 와. 수비가 오면은. 와. 오, 소리가 찰지다. 맞는 소리가. 아, 우리 저 MVP 제껴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요거 영상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이거 줘봐. 줘봐. 자, 허재 형 보여주신다. 야, 줘봐. 아니요, 형. 이거 진짜 형이 했잖아. 했잖아. 형이 형이가. 자, 누가 할 거야, 누가? 서름이로. 어디 뭐야 이게? 한 번. 한 번. 야. 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주엽이가 이거 정말 잘했어. 이걸 잘했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여줘요. 해본 적이 없어. 형, 저는 우승도 못 해보네. 좀 해봐. 진짜 해봐. 밀어. 한 번만 보여줘요. 한번 해줘 봐, 빨리. 죄송해요. 원래 이래요. 죄송해요. 네. 야, 허재 송교창 요 그림 한번 보고 싶은데, 그죠? 아, 허재 송교창. 아, 보고 싶으세요? 예. 네. 예, 네, 보여드릴게요. 허재 송교창. 아,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 한번, 예. 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예. 네, 좀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자, 농구 대통령이랑 올 시즌 MVP랑 한번 붙는 겁니다. 올 시즌 MVP랑 한번 붙는 겁니다. 예. 진짜로 던져봐. 농구 대통령과 아, 올 시즌 MVP. 야, 알아서 해라. 자, 허재 송교창. 치고. 야. 야, 아니, 야, 불락을 야, 이게 불락이야. 편집. 야, 야, 불락을 꼭 했었어야만 했냐? 편집. 야, 불락을 꼭 했었어야만 했냐? 분명 편집하라 그랬다. 자. 스텝백. 몸 푸는 거 좀 가르쳐줘요. 진짜 한 명씩 저와 레이업 쏘고 반대편에서는 볼 잡으러 올 거예요. 아, 네. 네. 먼저 찬영이 형이 잡아줘야 될 거. 아야 멋있게 한다. 아. 자, 이거잖아. 아, 나이스. 만대. 야. 더블 클러치. 여기서 더블 클러치 좋지. 여기서 더블 클러치 하기 좋지. 오! 와우! 내가 뭘 본 거야, 지금? 송교차. 왜 그래? 어, 이게 뭐야? 예. 자, 집중. 2020-2021 시즌 MVP입니다. 아. 창주계 창 송교창. 예. 아. 덩크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덩크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오늘
송규창 선수가 직접 한번 덩크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네. 야, 어떤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원핸드 덩크랑 원핸드 덩크 투핸드 덩크 투핸드 덩크 원투 다 하는구만. 와 엘리웁 안 됩니까? 엘리웁? 엘리웁 덩크. 네, 시도해보겠습니다. 시도. 자 일단 원핸드부터 봅니다. 자 원핸드. 자 원핸드 송규창. 아우야 송규창. 아우야 아우야. 야 남는다 남아. 아니 대박. 와 원핸드. 자 원핸드 원핸드. 야 야 야 와. 자 이제 투핸드. 자 투핸드 갑니다. 투핸드. 아 점프력이 너무 좋다. 네, 이거는 자 송규창. 아우야 송규창. 아우야 귀엽다 송규창. 아우야 귀엽다. 아우 남아 남아 활력이 남아 이만큼 남아. 자 이제 엘리웁 덩크 한번 해봅니다. 엘리웁 우리 유현준 선수. 자 유현준 선수가 패스해주고 엘리웁 패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려꽂는 겁니다. 이거 던져주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엘리웁 덩크 송규창. 아 엘리웁 덩크 송규창. 아 찍어버리네. 멋있네. 아 이거 가끔 뭐 한번 실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럼 경기 중에도 가끔 덩크를 해요? 아,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자주. 아무래도 약간 좀 중요한 상황에서는 좀 그런 덩크가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조금 약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쓴 김에 우리 유현진 선수 잠깐 예 오시고 예 우리 유현진 선수 잠깐 예 오시고 예 화려한 드리블에 이은 스핀 무브 이후에 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려한 드리블 이후에 스핀 무브 그 다음에 슛해서 마무리. 자 유현진 갑니다. 자 아~ 아 태포 그려 야 아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아 태포 야 몇 바퀴 도는 거야? 아, 이게 유현준이에요. 자꾸 빠지네. 이게 유현준이야. 이야 제일 빠르다. 저 성주 형 똑같은 거 창영이 한번 시키시죠. 창영이 아 정창영 정창영 한번 자 정창영 저 뭐 어떻게 했는데? 너 뭐 했어? 그냥 줄을 자 정창영이 좀 와주시고 예 아 기량 발전상 선수입니다. 무슨 발전이지? 자 정창영 정창영 쇼타임 정창영 스피드업 레이어 슛 아 여기서 떴는데 이게 가는 거야. 여기서 진짜 점프력이 기가 막히다. 정창영 스피드업 레이어 슛 아 멋있다 정창영 다르다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진짜 빠르다.